안녕하세요. 아바다입니다.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호접란이 무릎병이 잘 오는데요. 오늘은 무릎병에 걸린 호접란 치료하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이 호접란은 저희 집에서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 뿌리가 가장 풍성하게 자란 호접란 화이트 킹입니다. 며칠 전에 잎이 물러져 있는 게 보여서 잎을 떼내고 참나무 목초액으로 치료한 뒤에 선풍기 바람을 쐬서 말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잎이 무릎병이 번져서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호접란을 잎을 잘라내고 치료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잎이 점점 무릎병이 번지고 있어서 호접란을 그대로 두면 2, 3일 내에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. 그러면 뿌리까지도 썩을 수 있게 돼서 빨리 무릎병이 온 부위를 잘라내고 소독을 해줘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잎을 뗀 자리를 보시면 말리고 있었는데 쉽게 옆으로 무릎병이 번집니다. 여름에는 이 무릎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안쪽으로 번진 게 보이시죠? 잘라낼 때는 칼을 필히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. 가스레인지에 완전히 구워서 준비했는데요. 잎을 잘라낼 때도 성한 잎 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줘야 됩니다. 상처가 한번 나면 또 금방 무릎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.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우선 윗부분부터 잘라보겠습니다. 이 부위를 잘라보고 무릎병이 아래쪽까지 번지지 않았나 보고 조금 더 잘라주던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우선 조심해서 잘라내줍니다. 칼은 잘 드는 예리한 칼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호접란이 잘라보면 중심 부위가 딱딱해서 칼로는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. 그래도 잎 쪽에 부분부터 잘라내 볼게요. 무릎병이 왔을 때 잘라낼 때는 항상 무릎병이 번진 부위보다 조금 더 잘라내 줘야지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. 안쪽에 신 부분이 무릎병이 많이 번지게 보입니다. 이렇게 무릎병이 번진 걸 그냥 두면 금방 전체적으로 번져서 호접란이 버리게 될 상황이 옵니다. 이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 부위가 단단해서 칼로는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. 가위도 완전히 소독을 해서 가져왔는데요. 특히 이렇게 병이 걸린 잎을 자를 때는 도구를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됩니다. 우선 이 부분을 잘라내 보고 아래쪽까지 번졌는지 볼게요. 중심 부위가 많이 물러 보이고 또 색깔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. 잘라냈는데요. 보시면 약간 색깔이 안 좋아 보이죠? 괜찮아 보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약간 안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잎이 보시면 후사리움 기가 있어요. 이렇게 후사리움 기가 후사리움 균으로 해서 무릎병이 번지는데요. 안쪽에는 약간 괜찮은데 잎이 보시면 이렇게 안 좋아서 조금 더 잘라내 볼게요.
안쪽은 조금 괜찮은 듯한데, 이갓 쪽에 잎 때문에 조금 더 잘라내겠습니다. 이제 후사리움균이 감염된 잎까지 모두 잘라냈습니다. 보시면 중심부가 색깔이 약간 안 좋죠.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는 이번에는 참나무 목초액을 바르지 않고 계피가루로 발라주려고 합니다. 참나무 목초액이 액체다 보니까 고점란이 잎이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또 다시 묽기 때문에 안 좋을까봐 이번에는 계피가루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계피가루를 바르고 난 다음에 선풍기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.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는 곰팡이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부위를 빨리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자른 부위가 완전히 마르면 촛농을 떨어뜨려서 수분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면 세척이 빨리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. 뿌리가 이렇게 왕성한데요. 지금 생장점이 거의 다 닫혀 있습니다. 신기하게도 고점난 잎이 무름병이 온 뒤로부터 뿌리 생장점까지 갑자기 닫혀 버리네요. 그리고 잎을 떼어낸 게 지금 내장인데요. 잎이 잘라낸 부위입니다. 거의 녹아 있는 게 보이시죠? 무름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이쪽으로도 약간 번져가는 게 보이는데 많이 잘라주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. 잎이 까맣게 보이는 게 후사리움균이 감염돼서 그렇거든요. 이렇게 후사리움균이 무름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. 무름병과 연부병이 걸리는데 후사리움균이 원인이 됩니다. 그리고 가위와 칼은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잎이 세 장이고요. 뿌리는 아주 풍성합니다. 화엽이 지금 한 장이 지기 시작하는데 세척이 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세척이 나는데 잎이 있는 게 좋습니다. 뿌리만 남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뿌리가 풍성해도 잎이 있는 게 좋습니다. 무름병이 오고부터 이 뿌리들이 신기하게도 모든 생장점들을 닫아버렸어요. 그래도 뿌리가 풍성하면 새촉이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. 잎들이 이렇게 건강해도 무름병은 아주 무섭습니다. 아무리 건강한 잎이라도 무름병이 오면 며칠 사이에 다 물러버리니까요. 이렇게 새 잎도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아깝습니다. 3년 동안 열심히 키운 호접난 잎들이 이렇게 다 잘라져 버렸네요. 호접난은 키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새촉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자면 또 3, 4년이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무름병 걸린 호접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